잠깐만, 여기는요 지금 야외 공간도 색깔이 다른데 앞에 저기는 발코니였습니다. 여긴 발코니가 아니에요. 뭐예요? 그냥 뒷마당이에요 그냥. 아... 예, 왜냐면 이 밑에 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이에요. 땅에서 여기만 특별히 뒤에 산이랑 붙어 있어서 이 공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, 완성이. 와, 여기 다람쥐 친구들도 많이 뛰어다니고 보고 보이겠다. 이거 그냥 바로 산이랑 연결되는 거예요? 네, 연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. 와. 여기 또 바베큐. 아, 바베큐. 여긴 필수죠, 바베큐. 바베큐, 네. 그다음에 여름에 이렇게 어닝 칠 수 있게. 네네. 아까는 아빠 파파야라고 했으면 이 공간은 엄마야예요? 엄마야입니다. 진짜 맞아? 엄마야. 엄마 맞아? 엄마 맞았어! 엄마야. 엄마야. 추천해 드립니다. 여기는 엄마야. 아, 엄마를 위한 공간. 그렇죠. 아. 예, 야야 익선의 두 번째 야가 또 떴습니다. 아. 엄마의 야. 너무 이쁘죠, 야외. 엄마야. 야외 공간 분리는 확실하네요. 어, 맞아. 예. 그건 인정. 근데 예. 실내가 돼야 되거든요. 열어보시죠. 이게 세대 분리가 되려면 2층에 방이 있어야 됐었거든요. 아~ 자, 또 문이 있죠. 이거는 방이어야 돼. 아, 모르겠어요. 이거는 방이... 아. 잠깐, 2층까지 방이 없어요, 그러면? 네, 없습니다. 요즘 그 트렌드예요. 부모님이 3층까지? 좀 취해를 준비해놨어요.